옛날 궁중 찜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건 한 1kg 정도 되는 닭입니다. 이 부분이 거의 기름이거든요. 자, 이렇게 떼내고요. 가위로 이렇게 배를 갈라줍니다. 껍질은 굳이 지금 안 빼셔도 돼요. 여기 내장 같은 거 좀 덜 떨어진 게 많거든요. 자, 이런 거를 깨끗하게 손으로 긁어내줍니다. 이렇게. 뼈 사이사이에 긁어주고요. 물이 끓으면은 닭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삶아주는데요. 물을 좀 넉넉하게. 닭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갔을 때는 50분 정도는 삶아줘야 됩니다. 여기다가 마늘을 한 주먹 넣는데 여기 한 10쪽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뿌리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오늘 마침 대파를 사서 따듬으면 위에 그 파란 부분 있죠. 이거를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육수 내거나 뭐 고기 끓일 때 이럴 때 좀 넣거든요. 굳이 꼭 파란 부분을 넣으시라는 건 아닙니다. 대파 흰 부분까지 있는 거 한 뿌리 다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되는데요. 저는 여기 참기름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팔팔 끓여서 푹 익혀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푹 잘 끓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불은 저는 약불로 했습니다.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백숙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렇게 4등부로 잘랐을 때는 한 40분이면 충분하고요.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서 끓일 때는 한 50분 그래서 1시간 정도는 푹 끓이셔야지 속까지 충분히 다 익습니다. 요거는 이제 살 발라서 한 번 더 끓이기 때문에요. 요렇게 저는 50분만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. 닭이 삼기는 동안에요. 여기에 목이버섯입니다. 말린 목이버섯 2개 하고요. 저기 말린 표고버섯 4개입니다. 목이버섯은 이제 말렸는 걸 사셔야 하지만 표고버섯은 이제 말린 거 없으면 생표고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헹궈서 물에 담가 놓으면 되는데요. 목이버섯은 한 10분, 표고버섯은 한 20, 30분만 불리시면 됩니다. 불려진 목이버섯은요,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조금, 이렇게,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. 둥지를 잘라내고요. 이게 이제 부드럽게 불려졌거든요.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. 요 자른 거는 요거는 이제 육수 낼 때 쓰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표고버섯 4개, 목이버섯 요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. 이 국물은 갈라서 기름을 쫙 빼주겠습니다. 면보나 아니면 저는 요거 빨아 쓰는 키친타월 그거 한 두 장 했습니다. 요렇게 하면 기름은 빠져나가지 않고요. 맑은 국물만 이렇게 받쳐줍니다. 기름은 위쪽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고여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버리면 될 것 같아요. 기름 없이 맑게 이렇게 걸러내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이 고기를 발라주겠습니다. 살코기만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. 뜨거울 때는 장갑 끼고 하시면 됩니다. 껍질은 떼주시고요. 고기만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. 기름 걸러낸 국물을 넣고요. 혹시 국물을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 조금 더 부으셔도 됩니다. 닭을 삶으면서 물이 많이 줄어서 그렇거든요. 여기다가 닭고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요. 불을 켜놓고 잠시 이제 또 버섯이랑 또 썰어오면 됩니다. 찹쌀가루인데요. 밀가루나 녹말가루 다 괜찮습니다. 요거를 한 두 스푼 정도만 풀어서 약간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여기 물을 조금 넣어서 한 반컵 정도 넣어서 이렇게 풀어놓습니다. 이것도 계란도 풀 거거든요. 계란 두 개 풀어주고요. 대파나 쪽파 조금만 잘게 썰어놓겠습니다. 요거는 마지막에 띄울 거거든요. 조금만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. 이 목이버섯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. 표고버섯도 이렇게 채를 썰어 놓겠습니다. 이 밖에도요, 뭐 팽이버섯, 버섯 종류는 다 쓰셔도 돼요. 표고를 넣으시면 특유의 향이 있어서 더 맛있으니까 표고는 조금 써주시고요. 저는 요 오늘 망가닥버섯 한 팩 준비했습니다. 버섯을 넣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찹쌀가루 두 스푼 이렇게 풀어 넣고요.
여기는 밀가루도 많이 넣으시는데요. 저는 오늘 잡쌀가루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한번 팔팔 끓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버섯 맛이 우러날 정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고요. 이 국물을 너무 뻑뻑하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계란을 좀 풀어주겠습니다. 자, 보양식입니다. 소금 간으로 하시면 돼요. 자, 소금 간 하고요. 그리고 저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후춧가루 약간 넣겠습니다. 간을 보시고 소금은 더 넣으시면 돼요. 저는 소금을 좀 더 넣겠습니다. 싱거운 것 같아요. 자, 소금 간은 내 입에 맞추시면 돼요. 자, 다 됐습니다.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서 끓이셔도 돼요. 근데 이렇게 띄워도 될 것 같습니다. 한 그릇에 아주 맛있는 따끈따끈한 보양탕입니다. 이게 버섯이 들어가서 되게 맛있습니다. 국물이 뭐 일반 백숙이랑은 다르게 아주 감칠맛도 나고요.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당 냄새도 안 나고 맛있네요.